자, 이제 이 칼만 필터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 중에서 최근 사실 뭐라고 할까요? 최근 한 50년 중에 막영 많은 영향을 줬던 이 칼만 필터 쪽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달탐험도 못했을 거고요. 뭔가 우주로 나가는 데에는 이 칼만 필터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인류에 대한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요새는 이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을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단한 문제들 계열에서는 칼만 필터를 능가할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가 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른 시야에서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토캐스틱 세계관에서는 인상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칼만 필터가 여러분들의 학부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보신 적도 없지만, 그거는 그래서 이 칼만 필터가 학부 과정에 나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떤 교수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거나 하면, 아, 이거 안 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60년 전에 안 되던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사실 1960년대에는 칸만 필터는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대상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군사 기밀에 해당할 만큼, 뭔가, 미사일의 궤도를 잡는다든가, 우주선을 날리거나 할 때, 기밀급 정보들이었는데, 대학에서 배우고 있고,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위에 있었던 지식들이 사회가 고도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 로봇 계열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배워야, 조금 뭐래도 할 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학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대급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요. 뭐, 저야 뭐, 원래 그 공대의 화신, 옛날부터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불렸기 때문에, 공대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거나, 이 칼만 필터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만 필터는요, 여러분들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확률 안쓸 거야. 나는 확률 같은 거 하기 싫어. 복잡해. 아, 그러면 안 되고요.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언설턴티라고 하는 것들은 결정이 완전 랜덤하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약간 얘기 많이 드리지만 스토캐스틱 세계관, 프로바빌리스틱한 분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발현이 된다, 어떤 노이즈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대부분 결정이 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아, 내가 해보니까 안 그러던데. 뭔가 데모의 법칙에 있어서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면 갑자기 튀더라.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뭐 요새가 워낙에 이제 가을이고 그러면 뭐 킨텍스에서 데모도 하고 뭐 코엑스에서 데모도 하고 졸업작품 데모도 하고 이 데모를 할때 주변의 상황을 보시면 최소한 두 가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조용한 방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잘 되는데 그 지저분한 환경으로 가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지만 전시장에 가보시면은 블루투스를 한번 켜보시면은 블루투스가 최소 200개 이상이 보입니다. 전파 간섭이 엄청나게 심한 곳이고요. 그래서 전시장 같은 데서는 전파 관련된 것들, 통신 관련된 부분에 무선 통신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재밌는 논리 중에 하나가 장관급이 나타난다. 장관이 누가 온다. 또는 VIP가 대통령이 오신다라고 하면 수행원들이 겁나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양복 입은 수행원들이 전부 다 무전기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올 때에는 장관 정도는 뭐 장관 나부랭이가 올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국회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이 오시면은 이제 재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에 전파 재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선에 의해서 원격 폭파 뭐 이런 또는 원격
저격 이런 게 있을 거,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 전체에 재밍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대통령이 오는 날에는 여러 군데, 한세 군데 이상의 기지국 본고차가 와가지고요. 거기서 전파 재밍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딱 들어오신다. 그러면 전화로 뭐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파 재밍이 들어오면, 강력한 전파를 지상에다 쏘고 있는 거라, 우리 같은 뭐 로봇이라던가 뭐 이런 데모들은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 까만 양복을 입은 분들이 대거 와가지고 꼭 둘러쌉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뭐 장관급이 뭔가 물어보고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쫙 광량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비전 관련된 것들도 폭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모의 법칙이라고 전문 용어로 저희들끼리는 부릅니다만, 이 장관급 이상이 올 때에는 전파하고 영상에 관련된 것들은 제대로 동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뭔가를 쓰는 데모가 있으면 사전에 와서, VIP가 오실 건데 무선 쓰냐? 그럼 여기 스킵, 여기는 빼고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뭐 제가 몇몇 학생들은 지나가다 만나면은 뭐 전시회 나갈 거면은 반드시 유선도 되게 한 다음에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선이 아닌 데모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통령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씨 또 오늘 잡소리.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생각보다 원인이 어딘가는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나타나는 패턴들이 뭔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모델링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는 그게 완전 랜덤은 아니라 프로바빌리스틱한 확률적 분포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신 지식 위에다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얹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학부에서 이제 카멜피터는 사실 더 밑으로 내려서 3학년 때쯤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뭔가 배울 게 점점 많아져서 참 힘든 것 같아요. 가르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졸업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한 3년 더 다니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익스펙테이션 기대값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그래서 사건 X, 랜덤 베리어블 X는 얘가 X라고 하는 값이 확률 PX하고 곱해져서 적분을 하거나 또는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던졌을 때의 기대값은 얼마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이게고요.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부터 6까지 더하면 합쳐서 나누면 3.5인가?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면 3.5 근처에 3.5 정도가 나오겠지. 뭐 여러 번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대값이고요.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PDF. 오랜만에 다시 나왔죠? 이것도 틀리게 써놨네요. PR이 아니라, PR은 확률을 뜻하니까. 이 PDF, 뭐, 어도비사가 만든 파일 포맷도 PDF입니다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1보다 클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정한 값이 높게 나온다 또는 낮게 나온다라는 밀도를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우시안 함수인데, 이 녀석들은 가운데는 높게 나오고 바깥쪽 양옆은 적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밀도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PDF,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이다. 확률 밀도 함수이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써놨네요. 주사위 던졌을 때 기대값은 얼마냐? 이거는 문제가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6이 나오니까 얘는 미분을 쓰지 않고요. 시그마로 표현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뭔가 3.5인가 뭐 대충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값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확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여기서 살짝 다뤘고요. 이제 칼만필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칼만필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써놨을 때 X는 AX 더하기 BU라고 하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써놨죠. 근데 이건 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연속적인 포맷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산화시켜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미분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수치 적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쪼개갖고 썼잖아요. 똑같아요. 얘를 쪼개가지고 미분이라고 하는 걸 쪼개서 dt분의 d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비슷하게 표현하면 델타 t분의 xk 플러스 1 빼기 xk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 플러스 1 k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충 써놓고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폼으로 이렇게 써놔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를 해서 위에 있는 x도트를 델타 t분의 xk 플러스 1 빼기 xk라서 델타 t를 오른쪽에다 다 곱하고 xk가 넘어가면 새로운 x 대신에 xk가 생기고요. a도 이때 a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때 a는 델타 t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되어 있고 b도 변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변화가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는 프라임 표시를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라임이 나중에 없이 쓸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만 패턴은요, 이 컨티뉴스한 수식을 디스크리트하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는 X는 액추얼 밸류,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 관절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절에다가 인코더를 박을 수도 없고, 관절이 삐그덕거리면서 돌아갈 텐데 정확하게 모르니 관측을 한 값, y를 이용해서, y는 cx 더하기 du를 이용해서 x를 쫓아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카만 피터의 이 주변에 이 더럽게 복잡한 것들, 이거는 둘째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나는 x가 뭔지 몰라요. 이겁니다. X는 우리가 관측을 해서 Y로부터 X를 구하긴 할 건데, Y 또는 알파벳 기호로 Z라고도 표현할 텐데요. 내가 관측을 한 거로부터 X를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Y 관측한 걸 토대로 해서 X를 알려고 하면, 우리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얘 무게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무게를 직접 재보면 되겠지만, 관측이 불가능할 때에는, 오씨. 얘보다 얘가 가볍네. 오이씨. 얘보다 얘가 무겁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시면은 얘 무게라는 거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론이 칼만 필터가 쓰고자 하는 방법은 X의 트루 값, 참 값을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데 여러 번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Y라고 하는 관측값을 토대로 해서 이 X는 어느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측 오차나 프로세스 오차가 있더라도요, 그 오차들을 줄이면서 얘는 요런 근처에 있어요라고 하는 형태로 X를 추정하는 방법이 칼만 필터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칼만 필터에서 X는 사실은 모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X가 요 정도에 있어요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우리가 이 녀석의 무게가 대충 100g 근처에 있어요라고 하는 거, X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내 옆에 있는 친구의 키는 대충 170, 뭐한 3, 4, 5 근처에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로는 쉽잖아요. 얘는 대충 키가 173이거나 4나 5그 근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형태. 어떤 것이 길이가 있는데 걔의 길이는 10이 아니라 10 주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한 2? 이 정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X는 원래 스테이트 상태라서, 각도면 각도, 거리면 거리, 위치면 위치,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는데 칼만 필터부터는 X는 10 근처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라고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X는 10이 아니라 X 자체가 이와 같은 분포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 분산값이 되게 작아지면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X에 대한 정밀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돼, 정확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칼만 필터가 하고 있는 이 어프로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수는 옛날에는 변수였고요. 그 변수는 1이나 2나 3이나 1.5나 3.14159268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X는 특정한 값 주변에 특정한 분산을 갖고 있어요 라고 문제를 분포의 형태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칼만이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라이처럼, 또라이 변태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정교하게 풀려고 그랬는데, 칼만이만 노이즈라는 걸 생각을 해서, 또는 얘들이 갖고 있는 관측 오차라는 걸 토대로 해서 X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값이 아니라 분포를 이루고 있다, 확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칼만 필터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생각을 하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물론 이 과정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는데, 얘만 혼자, 칼만이만 혼자 튀는 거죠. 튀는 생각을 해서 X가 배어리어블이 아니고 분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푸는 과정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는 정답이 아니라 에스티메이션 된 값, 추정값입니다. 위에다 hat을 붙여놓으면 나는 얘를 정확하게 모르는 값,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 hat을 계산한 다음에 이 모델에다 투입을 하면, X든 X도트는 AX 더하기 BU에다 대입을 하면 X를 대신하여 X hat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X hat 프라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스텝을 여기 있죠. X를 대신해서 X hat을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이 수직을 풀면 X 다음 단계가 나올 텐데, 그거를 제가 프라임 표시를 붙였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 과정을 프레딕션 예측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진정한 예측은 아니고 모델링에다 투입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얘기하기 때문에 프레딕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엉뚱한 작업을 합니다. 에러는 다음 스텝에 나온 것과 현재 상태의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에러 프라임을 또 계산을 하고요. 에러의 제곱을 하면, 뭔가 우리가 어떤 상수 x가 있는데 걔를 제곱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얘를 우리가 배리언스, 분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에러가 차원을 갖고 있으면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p'라임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요 값이 되게 작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값으로 하나를 계산을 해요. 그걸 칼만 개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k를 가지고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z, 여기는 y가 아니라 z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z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요 변수, 요 예측된 값, 프라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예측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예측된 것과 칼만 필터, 그리고 관측을 토대로 해서 현재의 에스티메이션 된 값, 그리고 p라고 하는 코베리언스를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궤적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아씨, 무슨 소리야, 더럽게 어렵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뭐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방법이고요. X는 X에 해설 붙여서 추정치가 되겠고요.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문제를 푼 것들은 전부 다 프라임 표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X 프라임하고 이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다음 스텝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해서 에러 프라임, 역시 또 계산한 거죠. 그래서 에러 프라임의 코베리언스는 p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에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코베리언스를 작게 해서 p 프라임이 아니라 p를 작게 만들 것인가 해서 k를 구하게 되면, 그 k와 아까 구했던 p 프라임, 아까 구했던 x 프라임 관측한 값, 관측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여기서
내가 X가 어딘지 모르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발짝 가라고 했어. 그래서 앞으로 한 발짝 가면 나는 현재 위치도 잘 모르지만 한 발짝 앞으로 갔으니까 한 발짝 앞으로 가면 30cm 앞으로 가. 그래서 프라임 표시를 붙여놓고요. 그때 에러를 계산하고 K 값을 구했는데 관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한 발짝 갔는데 야, 나 앞으로 30cm 간다고 생각했는데 야, 실제로 29밖에 못 갔어. 라고 하면 예, 요 값들 우리가 예측했던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X와 P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반복.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칼만 필터의 세계관이고요. 칼만 필터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필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X 해시라고 하는 녀석을 분산이 포함되어 있는 분포를 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관측을 해서 그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의 어프록시메이션 값을 굉장히 분산이 작게 만드는 방법. 분산이 작아져야 X 해시에 분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러 번 관측한 거예요. 야, 한 발짝 가. 관측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얘네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또 했어요. 또 하니까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얘의 정 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지난번 예제에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여러 번 관측을 해야 물어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실제 프로세스를 돌려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돌려서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이렇게 하면 A하고 B하고 곱해지니까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이 예상한 것들의 에러들이 있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미니멈 P를 구하기 위해서 K라고 하는 칼만 개인을 구한 다음에 그분의 실제 상태를 물어보니까 내가 봤는데 졸업이 안될것 같아. 바로 Z값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나의 상태는 지금 졸업과 거리가 멀구나. X 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X햇이 졸업과 거리가 먼 쪽으로 이동 또는 졸업의 근처로 이동하는 형태로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 내가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졸업 상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해서 현재 나는 졸업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서 그 다음 스텝에서 나는 X 햇 프라임이 나왔는데 여기는 모르겠다 하더라도요. 내가 가서 관측을 해봤고 칼만 개인을 곱해가지고 다시 현재의 나의 상태를 유추해봤더니 X 햇 새로 만들어졌죠. 야, 그런 것 같아. 내년에 다시 보자. 이렇게 뱅뱅뱅뱅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을 계속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X햇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X햇이 어느 근처에 있는지 졸업 쪽에 있는지 페일에 떠 있는지 졸업이 안 되는 데 있는지 그리고 졸업 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분산 값을 갖고 있는지 분산이 되게 높으면 졸업이 확실한 거고요. 분산이 넓으면 재수 없으면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지금 분산값이 후져서 졸업이 좀 간당간당한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서 X 햇 프라임을 높여가지고 분산값이 좀 높아졌을 거야. 거기에 적절한 케인 값을 찾고 관측한 데이터를 토대로 마지막 보정을 했더니 야, 이게 좀 이제 졸업이 좀 근사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나은 것 같아. 또는 망했어.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는 방법. 바로 이게 칼만 필터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X햇을 추정을 하는 것이지 X햇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프로세스 노이즈, 관측 노이즈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측 노이즈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 내 욕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노이즈, 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하고서 여러분들이 친구랑 열심히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인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노이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오늘 라떼보드가 탔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관측 노이즈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분이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관측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칼만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칼만 필터가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변수도 일반 변수가 아니라 랜덤 베어리어블 분포라고 하는 걸 다루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해 보면 도대체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도 칼만 필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자주적으로 얘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슬램이라는 분야와 그리고 워낙에 스토캐스틱한 문제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칼만 필터는 현 시대를 살 때 뭐 AI 이딴 걸 배우는 건 쓸모없는 짓이고요. 칼만 필터의 컨셉, 스토캐스틱 그리고 모든 문제는 분포를 이루지 하나의 값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AI를 배우든 뭘 배우든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가 적당히 이품을 쓰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그 강력한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소기 숙제 같은 것들을 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는 것보다 스토캐스틱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빨리 잘 풀어줄 수 있네 라고 하는 특이한 세계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퍼준 게 아니에요. 어저께 한 학생이 교수님 이거 퍼준 거 아니에요? 라고 진짜 쉽던데요? 하는데 과연 쉬운가?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과연 이 문제가 쉬웠나?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왜 쉬웠는지 쉬운 학생들은 다시 가서 한번 숙제 내신 거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네 개의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 프레딕션 파트 내가 복잡하다 씨. 네. 마지막 여기가 관측한 걸 토대로 해서 업데이트해서 여기가 칼만 게인 구했고 관측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코베디언스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측을 해서 칼만 게인 구하고 또 업데이트. 또 예측을 해서 칼만 게인 구하고 업데이트.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변수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와 이거 뭐야 이거 조건부 확률인가? 예, 조건부 확률이에요. K-1 스텝에서 봤을 때 K-1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들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해서 다시 중간에 프레딕션이라는 게 있어서 현재 K인데 K-1을 얘기하는 건가? 프레딕션이고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죠 사건이. 그리고 K 여기가 K 똑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미 내가 경험을 한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때문에 이 변수를 표현할 때 이 두 개가 똑같은 시간대인가 아닌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K인데 K 플러스 1이면 이건 내가 예상한 미래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K인데 K이면 이거는 내가 경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미 얘기드린 대로 이제 이게 시스템 다이나믹스에다가 프로세스 노이즈가 추가된 거고요. 이게 관찰하는 메저먼트 옵저베이션에 메저먼트 노이즈가 추가된 거고요. 프레딕션 하는 파트 K-1에서 K 미래를 보는 관점들로 프레딕션 파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칼만 게인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 관측을 했어요. Z 쪽에. 여기 이제 Z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관측한 녀석에다가 내가 옵저베이션 하는 모델을 토대로 해서 Y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고 업데이트하면은 현재 스텝에서 봤던 코베리언스 P를 업데이트하고 X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예측이라고 하는 프레딕션 파트 쪽에 있는 녀석은 여기 숫자들이 전부 다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형태죠. K-1에서 K를 보는 형태이고요. 실제 동작을 하고 나서 관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 동일한 K일 때 K를 얘기하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의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내가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 내 모델 때문에 다음 스텝이 이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는 액션을 취해서 스테이트가 변화됐고요.
그리고 그때의 관측값 Z를 이용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프레딕션. 그리고 옵저베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부터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은 평생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는 사실은 옛날에 보니까 서 교수님의 경우에는 수식 주고서 한번 갖다 붙여봐 이렇게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서 실제로 이 필터의 개념을 구현을 보시면은 되게 쉬워요. 별거 없어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관측하고 이런 것들의 컨셉이 이해가 잘안 가셔서 그런데 실제로 이걸 코드레벨에서 짜보시면은 대여섯 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도 짧게 대여섯 줄만 하면 K값만 구하면은 문제를 되게 쉽게 풀수 있어서 여러분들 그 졸업 작품에서 뭔가 노이즈가 많은 문제들에 이 칼만 필터를 적용해 보시면은 거의 한 방에 결론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만 필터 쪽을 진행을 할 건데 이번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가 고민인데 지금 진도가 늦어져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끊고 제가 생각 좀 해보고 되게 애매하게 지금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졸업 작품 때가 돼가지고 수업들을 잘다안 듣고 있어서 이 칼만 필터의 앞부분만 이번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시면은 이렇게 무대기로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우, 난 이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앞서서 얘기된 대로 네 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state equation,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음 스텝 xk, 현재의 값 xk-1, 거기에 transition matrix라고 불리는 아까 x도트는 ax 더하기 b의 a에 해당하는 부분이 fk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u에 대해서 붙어있는 bk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의 x값은 xk-1의 현재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또는 과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스텝에 나오는 게 xk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u는 똑같이 k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측은 관측이기 때문에 현재의 값을 읽어서 현재 xk가 있다면 나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hk하고 곱해져서 u는 없어요. 그리고 vk, 메저먼트 노이즈가 합쳐져서 zk를 얻었더라. 그래서 여기는 다 k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u가 지금 내가 집어넣은 입력,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똑같은 kk이고요. 그런데 아까는 상태가 어땠냐? k-1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state equation을 우리가 실제로 뭐라고 할까요? 이산화해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이 부분은 process noise, 이 부분은 measurement noise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k, vk는요 어떤 노이즈인가? 여기 지금 보시면 오메가나 v는요 뭔가 전기분포를 이루는데 분산값은 q하고 각각 r로 되더라. 그리고 평균은 0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정의인데요. 칼만 필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x는 분포이기 때문에 얘는 노말 전기분포를 이루는데 평균은 뭐냐? x의 해시입니다. 그리고 얘는 분포가 p라고 하는 분산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 내용 전체를 흘러가는 보통 보면 왼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식이 많으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말장꽝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스토캐스틱 배열이고 랜덤 배열이고
평균값은 X해시고 얘는 P라고 하는 분산을 갖더라 하는 게 칼만 필터를 이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X는 이 위에 어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몰라요. 대신에 평균은 얼마인가? X해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분산 벌어져 있는 양은 P가 되더라. 그리고 이 위에 X는 확률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칼만 필터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아까의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들 두 개, 여기 있는 오메가나 V의 경우에는 평균이 0인데 분산만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분산을 알아야 풀수 있다. 그래서 Q하고 R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겠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책, 뭐 이런 데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K-K 두 개가 서로 다른 것들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대로 분산에 해당하기, 아, 저 예측, 프레딕션에 해당하고요. 프레딕션은 뭐 엄한 게 아니라 현재 K-1인데 내가 모델을 써서 그 다음 스텝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불확실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estimation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쪽이 두 개가 똑같아서 아, 내가 추정이 된 값들, 뭐 관측을 했거나 또는 현재 상태 예측이 아닌 것은 prediction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호를 XP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estimation이랑 X2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레딕션하고 칼만 게인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X 햇을 써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걸 계산하고 코베리언스 P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프레딕션에 해당하는 코베리언스를 요 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알수 없는 방법을 써서 칼만 게인이라고 하는 걸 써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과정, 여기는 컬렉션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책에 따라서 업데이트는 컬렉션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를 잘 보시면은 관측한 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Y 만들고 칼만 게인 요 녀석을 써서 아까까지 불확실했던 에스티메이션, 프레딕션된 결과에다가 이걸 더하면 에스티메이션된 프레딕션한 거에다 보상하는 칼만 게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관측을 해보니 아, 내가 좀 잘못 예측했네? 라고 하는 걸 K값을 곱해서 현재의 잘못 예측한 것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보정을 하는데 칼만 게인을 이용해서 초기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예측했던 코베리언스 분산값도 다시 에스티메이션 형태로 바꿔놓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아유 내가 여기서 한 발짝 가면 여기 있겠지.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아, 내가 에러가 이만큼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보정해 놓고 또 여기서 또한 발짝 가면 얼마가 나오겠지. 아, 근데 실제 가보니까 보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예측한 다음에 보정하고 예측한 다음에 보정하고 이런 방법론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호들을 쓰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들을 써봤어요. 근데 너무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prediction과 estimate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니 너무 어렵게 생각들을 해서 이렇게 prediction, 즉 prediction은 업데이트하기 전 단계입니다. prediction의 또 다른 용어는 모델 기반으로 내가 생각한 거예요. 모델을 이용한 결과물입니다. 실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prediction 한 거고요. 내가 모델을 써서 예측을 해서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실제 관측해 보니까 넌 틀렸어.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다 그냥 K, 바 K라고 표현 안 하고요. 이 부분이 이 바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조건부 확률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베이지안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알파벳 하나로 써놓으면 estimation, KK인 경우이고요. 프라임 표시를 붙이면 prediction, K-1에서 K를 생각하는 형태들로 문제를 정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골은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X는 분포로 이루는데 정규 분포 X-hat 주변에 P라고 하는 코베리언스를 갖더라. 예,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면 X의 분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골 뭐냐? X 에스티메이션한 값, 추정값이 최종적으로 X값하고 비슷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분산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게인이라고 아까 보정할 때 썼던 기법은 이 P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아까 보신 후는 제가 어디 써놨는데, 아, 여기 있었죠? 예, 미니멈 P를 하게 되면 칼만 게인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X값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X햇이라고 하는 평균 주변에서 분산값이 굉장히 작게 만드는 P를 찾는다면 예, K라고 하는 형태들로 나머지를 다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칼만 게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단계가 네다섯 단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칼만 필터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파티클 필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졸업작품이라 뭐 힘든 건 아니겠지만, 예, 지금 진도가 팍팍팍팍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예,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